메라바 벤 찡스타.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터키시 매시암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올라왔던 한강 브이로그, 그 다음에 카페 소개해 주는 거, 그렇게 좀 앞으로도 한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여행 왔었을 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상을 바로 볼 건데, 이분 영상은 제가 전에도 한번 리액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분 터키시 매시암 버전 2를 보려고 해요. 나지르 브랄이라는 가수인데, 일단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소금 사막인가? 진짜 이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의상도 몇 개를 준비를 해놨네요. 이거 촬영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저도 저기 가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저기가 관광지라서 저렇게 사람이 없나? 머리 스타일이 두 갠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지? 한 개는 펌을 한 거고 지금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인데 가발일까요? 되게 느낌 있다. 곳곳에 타투 스티커도 보이는데 스티커인지 그냥 타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런 데서 진짜로 저렇게 찍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촬영하시는 분도 되게 잘했고, 저기 나오는 나제르 브랄이라는 사람도 되게 아티스트적인 색이 강한 것 같아요. 저기가 앙카라랑 가까운 소금 호수인 것 같아요.
이분이랑 함께 하는 팀은 팀 자체 내에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되게 그 안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원래 소금호수를 터키에 섰을 때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앙카라에서 가기도 좀 멀었고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너무 멀었었고 그때는 제가 또 이스탄불을 다녀와야 돼서 그때는 못 갔는데 다시 터키에 가게 되면 저도 저기에 꼭 가보고 싶어요. 되게 아름다운 곳? 꼭 가봐야 되는 곳으로 들었고 진짜로 저런 데서 영상을 저렇게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너무너무 들고 터키는 날씨도 좋고 정말 아름다운 곳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노래 부르면 그 원곡자의 느낌이 생각은 안 나고 그냥 이분 노래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작업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터키지 메이션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그리고 요새 최근에 나오는 영상들을 제가 왜 리액션을 못하냐면 영상을 못 보냐면 저작권이 걸려서 영상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영상을 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올라온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제가 피해서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귤레귤레 호시차칼.